반갑습니다. 탐스러운 사회문화 김한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갖다가 한번 해보는 시간인데요. 아, 오늘 수업이 약간 이론적인 부분이 많아서 좀 심심해할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좀 많은 자료 탐구를 통해서 이 개념들에 좀 접근해보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매 시간마다 하는 거 막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막 자, 이렇게 해놓은 거 아, 정답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 볼게요. 1번. 아버지는 기속주의이다. 자, 뭐가 될까요? X죠. 아버지는 성취지위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청소년은 귀속지이다. 자, 이거는 동그라미 맞죠? 아, 생물학적 특징, 특히 나이에 의해서 우리가 표현되는 것들, 청소년, 노인, 성인 이런 것들은 귀속지이입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경쟁은 공정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경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합의된 규칙과 공정한 규칙이 아주 필수 조건이 되겠죠. X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거 맞춘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전 시간의 개념 굉장히 잘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회사에 입사하여 초고속 승진, 보상을 받았죠. 자,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X입니다. 자, 역할은 타인의 기대일 뿐이에요. 자, 보상, 제재는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어떤 문장이 전체 문제글로 나왔을 때 훨씬 더 잘 찾아볼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이제 주제에 이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아,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하고 먼저 좀 자료 탐구 를 한 하나 정도 먼저 보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료 탐구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사회계약설인데 많이 들어봤던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사회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계에서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에서 사회 명목론을 갖다가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되죠. 좀 어렵기 때문에 사회 유기체설과 좀 비교했을 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사회 공부가 좀 배경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한번 볼게요. 시민사회는 사람들의 의식적인 행위와 노력으로 형성되는 인위적인 산물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의식적인 행위와 노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갖다가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향유하기 위해서 각자 자 어떻게 되냐 스스로 동의한 계약을 통해서 자연 상태를 시민사회로 전환시킨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이때 사회성은 각자가 자연적 권리를 포기하고 양도하는 권력은 결코 공동선을 위한 것 이상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사회가 제정한 법에 의해서 뭐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정도만큼 규제된다라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아, 사회계약론자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 로크 통치론의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계약이다라고 하는 이 사회계약론은 언제를 배경으로 하냐면 우리가 중세를 갔다가 벗어나서 자 근대사회로 오는 과정에서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갖다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 급격한 변화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 신분제가 폐지가 되고 자, 초기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자본주의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경제적 어떤 구조가 만들어진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중세 사회를 갖다가 규정 지었던 여러 가지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 운영이라든지 공동체에 있어서의 운영의 목적의 어떤 방향성이 바뀌면서 그것을 갖다가 대표한 우리가 이론이 사회계약론입니다. 즉 아주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사회 공동체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자 사회 자체가 엄청난 의미가 있거나 이 개인을 뛰어넘는 또 다른 어떤 실체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사회는 그냥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공동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회계약설의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동체, 개인의 필요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곳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향유하기 위해서 만든 것임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 사회계약서입니다. 만약에 사회계약서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아주 깊게, 아, 나 저걸 정말 배경지식으로 화끈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우리 EBS의 장점이 또 어떤 게 있어요. 아, 여러 강의를 또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아, 법과 정치 이제 과목에 가게 되면 아,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뭐 한강의 아, 법과 정치 선생님들이 아주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강 정도, 우리 보통 한강 50분이니까 듣고 내 것으로 만든다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문화다 보니까 선생님이 사회계약서 하나 자체를 갖다가 온전히 수업 시간에 다 해줄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좀 정리는 해주겠지만 일단 이제 참고 자료, 이런 어떤 자료 내용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요. 아, 이런 어떤 내용과 비슷한 것들이 어떤 문제에 녹여져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이것이 사회계약서이다 라고 하는 판단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판서를 통해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오늘의 주요 개념들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쫙 보이는데 사회 실제론, 아, 사회 명목론, 그리고 앞쪽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사회 계약설과 사회 유기체설, 그 다음에 사회 구조, 사회 구조의 성격, 이런 내용들이 오늘 주제가 되겠네요. 딱 여러분들 봐도 전혀 생소하게 처음 듣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힘내시고요. 선생님이 좀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는 판서부터 함께 하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회 실제론이라고 하는 관점하고 사회 명목론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죠. 1단원을 잠깐 들어갈게요. 1단원. 그 다음에 이거는 저기 필기 안 하셔도 돼요. 2단원. 우리 1단원을 갖다 보게 됐을 때 뭐를 배웠냐면요. 사회 현상을 보는 관점, 이런 내용 공부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거시적과 자 미시적 이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거시적의 기능론, 갈등론 기억나죠? 그 다음 미시적 관점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교환이론. 물론 이제 교환이론이 이제 계속 발전을 하면서 미시와 거시의 어떤 통합된 형태로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것까지 아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서 보통의 선생님들이 사례를 갖다가 낼 때 거시적 관점은 숲을 보고, 미시적 관점은 나무를 보고, 거시적 관점은 배우자의 집안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미시적 관점은 배우자 자체를 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갖다가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건 좀 잘못된 내용이다 라고 선생님이 아마 1강, 2강에서 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 거시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회 구조, 체제, 제도를 갖다 보는 거고, 미시적 관점 같은 경우는 그 구성 요소인 개개인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사회 현상을 바라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단원에 가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다르니까 잘 보세요. 시험 문제가 나올 때요,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물어보면 거시, 미시, 기갈, 상, 교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 타이틀 딱 보니까 문제에 다음은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여기에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요, 사회, 자 무슨 논가, 실제론, 말 그대로 사회, 공동체가 실제한다라는 것과 사회, 공동체는 개인을 위해서 그냥 명목상 존재한다, 사회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명목론,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학생들, 특히 고3 언니 오빠들이 수능 보기 직전에 내가 개념 정리가 잘 되지 않은 친구들이 와서 물어보는 게 같이 연결을 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거시가 실제론이고 미시가 명목론이죠. 자, 그런 식의 접근과 여러분들 공부법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철저하게 나누세요. 그냥 나는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 사회현상에는 계층화도 있고요. 사회현상에는 일탈현상도 있고요. 뭐 우리가 보는 사회현상에 수많은 현상들이 있죠. 그 구체적인 현상을 보는 게 관점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정리하고,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하게 되면 요 두 가지 이론이 있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원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섞지 말아라. 이게 선생님의 첫 번째 주문이에요. 그리고 꼭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 실제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정리하는 방법대로, 선생님 지금 얘기한 대로만 정리를 하면은요, 나중에 괜히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혼돈이죠. 혼돈에 빠져서 스스로를 힘들게 할 그런 어떤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회 실제로는요, 우리가, 개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개인들이 많이 모여서 공동체를 갖다 구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성한 이 공동체인 사회가, 자, 뭐가 있냐면요. 그 자체로, 그 자체라는 글자도 좀 써줍시다. 사회가 그 자체로 뭐를 갖는다?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보는 게 사회 실제론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실제론은요. 사회를 갖다가 표현할 때, 자, 사회는 개인의 합보다 크다. 개인들이 단순히 모여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들의 합 이상의 뭔가 의미를 갖다가 담고 있는 것이 사회다라고 정리를 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쓰는 수학 공식으로 하게 되면요. 사회는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개인들의 합 이상의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사회 그 자체의 의미가 되고요. 결국에는 사회는 개인의 합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를 갖다가 보게 되면요. 따라서 사회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한다. 외부에 존재하고요. 이 외부에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개인 바깥에서 어떤 역할을 갖다가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사회가 개인에 있어서의 행위를 갖다가 구속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개인이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김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한국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규정짓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갖다 하게 되고 김한나 개인을 갖다가 구속을 갖다가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무슨 논이다? 사회 실제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한나라고 하는 이 개인이 예를 들면 뭐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아니면 뭐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 뭐 이곳에 속해 있다라고 한번 보세요. 그랬을 때 김한나라고 하는 이 인간은 개인은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속해 있을 때하고는 또 다른 행위를 갖다가 구속을 받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회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정당이 있고 뭐 대표적인 사례로 나오는 게 정당이 있고 그다음에 선거에 나오는 누가 아니 후보자가 있어요. 이랬을 때 사회 실제론에 의하면요. 이 정당이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그냥 단순한 후보자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역할, 행위를 구속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후보자 자체보다는 정당의 중요한 의미를 갖다가 두고 우리가 어떤 선거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를 갖다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회 실제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고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좀 좋은 고등학교를 다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한 특목고에 다니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이 학생 개개인의 성격보다는요.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성격, 그 학교가 바로 이 학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요하게 있고 그 학교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를 중요한 어떤 분석의 어떤 의미로 두는 것이 바로 무슨 논이다? 사회 실제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갖다 표현하는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 말인데요. 개인은 사회의 그림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따라서 학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학생이 어떤 학교를 다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 학교의 영향에 의해서 그 학생의 성향, 그 학생의 성적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똑같이 접근을 하게 되면 후보자보단 정당, 어떤 정당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이 후보자의 모든 것들도 알 수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게 바로 사회 실제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관련 이론은요. 자, 무슨 이론이 있냐면 사회 유기체설이 있어요. 사회 유기체설. 자, 사회 유기체. 유기체는요.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전체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작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부분은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 작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신체를 갖다가 두고 봤을 때 나의 모든 부분, 모든 기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몸이다라고 하는 전체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작동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 유기체설은 앞쪽에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요. 이 사회 유기체설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학자의 어떤 이론적 접근을 갖다가 하나 할게요. 이거는 사례로 제시글로도 잘 나오기 때문에 디르켐의 자살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실 자살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뒤쪽에서 공부하게 돼 일탈 행위에서도 다시 한번 뭐 디르켐의 이론을 갖다 접근을 하겠지만 자살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심각한지 좀 이렇게 알고 있는 자료로서 한번 여러분 통계 자료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OECD 국가 자살률 통계를 봤을 때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자살률이 높네요. 그럼 이 자살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여러 학자들의 어떤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에서 우리가 디르켐의 자살론을 한번 볼게요. 이 디르켐의 자살론은요. 바로 사회 실제론. 이 자살 자체가 사실 개인적 선택처럼 보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 자살이 결국에는 사회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자기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자 이렇게 주장을 갖다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디르켐의 자살론 하게 되면요.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이게 메인은 아니에요. 선생님 사회 실제론 설명하려고 설명하는 거니까 아노미적 자살. 그다음에 숙명적 자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기적 자살 같은 경우는요. 개인이 사회하고에 있어서의 통합의 정도가 굉장히 낮을 때 이기적 자살을 갖다가 선택을 하게 된대요. 그다음 이타적 자살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사회하고의 통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죠. 사회하고의 통합이 굉장히 지나치게 높아서 이타적. 우리 옛날에 왜 일제시대 때 보면은 무슨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얘기를 해서 전쟁에서 자기 생명을 갖다가 버려가면서까지 자기 국가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 국가가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생명을 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자기가 사회적으로 너무 통합 정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살 유형이다. 결국에는 두 가지를 보면은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사회 통합, 사회와에 있어서의 관계가 결국에는 개인에 있어서의 어떤 행위를 갖다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아노미적 자살은요. 사회의 혼돈 또는 사회의 혼란, 사회의 어떤 규범이나 제도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제시가 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이런 상태에서 자살을 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숙명적 자살 같은 경우는요. 사회에서 개인한테 주는 여러 가지 압박의 절망을 갖다가 하는 케이스들이 숙명적 자살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자살론을 이야기를 갖다 하게 됩니다. 결국엔 디르켐의 자살론 하게 되면은 대표적인 개인보다는 사회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의미를 갖다가 갖는다라고 하는 어떤 접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회 실제론을 갖다가 우리가 좀 비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 사회 실제론은 인간을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타율적 존재로 본다는 얘기죠. 사회가 개인한테 미치는 영향력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무조건 수동적이고 그다음에 타율적인 존재다라고 분석을 해야지만 사실상 이 사회 실제론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 사회 실제론의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사회 실제론과 대비되는 개념이죠. 바로 무슨 논이 있냐면 사회 명목론이 있어요. 이론의 어떤 타이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듯이 사회는 무슨 상 존재한다? 명목상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사회를 뭐라고 얘기를 갖다 하게 되냐면요. 개인들의 합에 불과하다 라고 접근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합과 같지요. 그래서 사회는 결국에는 개인의 합 같다. 앞쪽에서 얘기했던 사회 실제론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전체가 됐을 때 갖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사회 명목론을 갖다 얘기를 한다면 똑같은 사례를 갖다가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선거 때가 됐는데 정당이 있고 후보자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사실상 정당은 그냥 아무런 의미를 갖다가 갖지 못해요. 그냥 정당이라는 것은 개인의 합에 불과한 거죠. 개인들이 모여 있어서 그냥 공동체인 거지 그 정당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다가 갖지를 못한다. 따라서 이럴 때 이 관점에서는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후보자 개인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학교가 있고 학생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럴 때도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라고 하는 개인이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사회에서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는 것이 이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은요. 사회는 오히려 개인의 그림자라고 설명을 갖다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련 이론 볼게요. 사회 계약설. 자, 사회 계약설을 좀 정리를 해두면요. 사회는 개인 또는 구성원의 따라서 이 사회 계약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의지. 를 갖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명목론에서는 인간을 자, 수동적이거나 타율적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을 되게 능동적이고 그다음에 자율적 존재로 인식을 갖다가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의 경우에 빗대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학교를 갔다가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의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는 것이 나의 개인의 자유의지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죠? 아니면 극단적으로 학교에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 그 공동체가 나를 갖다가 강제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구속력이 훨씬 더 크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럴 때는 사회 실제론적 우리가 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어떤 학교에 존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분석을 하게 되면 자, 나는 개인과 사회, 개인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무슨 논적 입장을 갖다가 강하게 가지고 있다? 사회 명목론적 입장을 갖다가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극단적일까요? 오로지 사회에만 중요한 의미를 갖고 개인은 그냥 무조건 수동적일까요? 또는 자 개인만 자율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사회는 정말 아무 존재 의미가 없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일까요? 그 부분을 갖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는 이론으로서 두 가지 이론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실제로 개인이 갖는 어떤 성격, 사회가 갖는 성격을 잘 정리를 갖다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영향력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개인이
자기 나름대로의 자율성과 자유의지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따 문제 풀 때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사회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접근을 한번 해볼 건데요. 사회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요. 오늘 개념이 좀 이렇게 좀 이론적인 부분이 되게 많죠. 자, 사회 구조에 대해서 사회 구조.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요건 제목을 따르게 해서 사회 구조라고 할게요. 사회 구조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일정한 틀이라든지 체제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얼음 얼리는 통 있죠? 얼음 얼리는 통이 있으면 요새는 되게 예쁜 무늬 많더라고요. 하트도 있고 다이아몬드 무늬도 있고요. 그렇죠? 뭐 물방울 무늬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붓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붓고 얼리면요. 그 얼어져서 나오는 얼음의 모양이 이 틀의 모양처럼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것처럼 우리 사회가요. 이런 일정한 틀과 체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 사회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사회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일단 인간의 자 반복적인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반복적인 상호작용으로는요. 뭐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또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상호작용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면은요. 이 반복적인 상호작용이 하나의 뭐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냐면요. 일정한 상호작용의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틀이 형성이 되고 이 틀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 구조라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일정한 틀이 있다라는 얘기죠. 상호작용. 인간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의 틀이 만들어지게 돼서 이 틀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 구조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회 구조의 첫 번째 특징이 안정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화 가능성이에요. 일정한 틀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예상하고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뭐 직장을 갔다가 다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직장을 갔다 이직할 때마다 사실 그 직장에는 위계 서열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또 중간 관리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 밑에 있는 부하 직원도 있죠. A라는 회사를 다녔을 때 상하관계, 위계서열 관계에 있어서의 일정한 상호작용의 틀이 존재를 해서 사실상 B라고 하는 회사를 가더라도 우리는 물론 그 사회 기업마다 약간씩에 있어서의 어떤 기업의 문화나 그런 것들은 다르겠지만 대략적인 어떤 이런 위계서열 관계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의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틀을 갖다가 인식함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행동에 있어서의 어떤 안정성을 갖다가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회작용의 틀, 특히나 사회구조의 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구조가요, 구성원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고,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해서 이 사회구조 자체가 흔들리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특히나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누군가가 퇴사를 하고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이직을 갖다가 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누군가는 새롭게 신규로 채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떤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 퇴사하고 이직했다고 해서 신규 채용된 이런 이 과정을 거치는 회사가 자, 어떤 그 회사를 지속하는데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런 어떤 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틀 안에 와서 이 틀에 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있어서의 구조적 행동을 갖다 하기 때문에 이 사회는 그대로 지속이 된다. 안정적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지속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 구조가 정말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함에 의해서 그냥 고정불변하고 가만히 있느냐 그건 아니고 이런 어떤 반복적인 상호작용이 사회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변화를 갖다가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상호작용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 틀에 변화가 생겨나게 된다. 따라서 뭐의 가능성도 있다? 변화의 가능성도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회 구조가 무엇이고 이 구조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사회적 관계를 갖다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사회 구조의 특징 정도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 구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자료 탐구를 보면서 좀 더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자리 이동해서 자, 먼저 자료 탐구를 볼게요. 여기 보면 사회 유기체설의 의미와 유래에 나와 있죠. 사회 유기체설에서는 개인과 사회를 어떤 관계로 보나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갖다 던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회 유기체설에 따르면 사회는 규범과 질서를 통해서 각 개인을 통제하고 개인보다 우위에 있는 독자적인 존재이다. 사회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라는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전체는 부분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견해는 여기 보면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회학자까지 쭉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얘기죠. 특히나 그 중간에 여기 보니까 콩트는 자 생물 유기체에서 볼 수 있는 기관의 질서와 생명 발전의 논리를 사회 질서와 발전에 뭐 전용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회 유기체설은 개인보다는 사회가 우위에 있고 의미가 있다. 사회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전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사회 구조의 기본적 특성은 무엇인가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사회 구조의 특성은 자, 무순성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라고 하는 점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이 바뀌어도 사회 구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학생과 교사와의 학생의 관계를 한번 들어보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학생이다 보니까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는 일정한 틀을 갖춘 자 뭐가 존재한다? 사회적 관계가 존재를 하게 된대요. 이런 사회적 관계 틀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반복적인 상호작용이 틀로 굳어진 거예요. 이 관계는 수년 전 혹은 수십 년 전의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를 형성하고 자 이에 따라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각 개인이 학교를 떠나도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나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나 사실 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변해서 사회 구조 자체가 사실상 붕괴가 되지 않는 한 그때와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나 우리 친구들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는 일정한 틀이라고 하는 관계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또한 사회 구조가 안정적이라고 하면 개인들이 사회적으로 구조하는 행동을 함으로 또 뭐가 가능하다? 예측과 기대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은 일정한 틀 내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자 교사가 정근을 가거나 학생이 전학을 가더라도 선생님은 이제 회사원이 이직을 갖다 하는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새로운 학계에서도 이런 어떤 사회 구조가 존재하는 한 새로운 어떤 적응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 구조의 어떤 특징이고 사회 구조의 의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는 우리한테 일정한 틀을 갖다가 제공하고 있구나라고 접근을 갖다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축구 해설위원 A와 B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와 있죠. 이번 경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개인적 역량보다는 쇼패스를 중심으로 한 미드필더 장악력과 조직력을 갖춘 수비진이 뭐 상대편 공격진을 꽁꽁 묶은 것이 승리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중요한 요소 볼게요. 자, 개인적 역량보다는 자, 뭐가 나와 있냐면요. 공격진을 꽁꽁 묶은 조직력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 조직력을 갖다가 우리는 사회 유기체에서 각각의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는 어떤 구조를 갖다가 조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 역량보단 조직력이 더 중요한 힘을 갖는다. 따라서 첫 번째 A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 실제론적으로 자 개인과 사회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B 볼게요. 상대팀은 주로
개인기에 의존하는데 역시 주전 선수 여럿이 빠져서 전체적으로 부실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력 역시 개인들의 능력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있죠. 조직력보다는요. 뭐가 중요하다? 개인들의 능력이 중요하다. 자, 전체보다는 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해서 B는 자, 무슨 논이다? 사회 명목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A, B 주장을 자, 뭐라고 나와 있냐? 문제 이렇게 나와 있죠.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 현상을 바라볼 때 자칫 잘못하면요. 거시, 미시, 기능 갈등 이렇게 접근을 갖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계 이렇게 항상 문제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연결지어서 실제론과 명목론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두 개로 딱 나누는 거니까 쉽죠. 그 다음에 A, B의 관점을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각각 예를 갖다가 들어보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럼 A, B의 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 여기다 표를 하나 그려줄게요. 표를 갖다가 이렇게 그린 다음에 A, B의 관점 볼게요. A, B 여러 가지 사례를 갖다가 뭐 이렇게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당과 후보자 앞쪽에 셌던 거니까 그 다음에 집안, 가문 가문과 배우자 그렇죠? 학교, 학생 이게 사례가 되죠. 그러면 A 입장에서 A만 정리하면 나머지 뭐 B는 나머지 하나니까 A 입장 사회 실제론이기 때문에 전체 사회를 중요한 의미로 갖죠. 정당, 가문, 학교. 반면에 B는 후보자, 배우자, 학생 이런 식으로 해서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각각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론과 명목론을 구별하고 적용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 서술형 문제까지 정리를 잘 한번 해보고요. 자,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요. 또 개념 서술형 문제가 되는데요. 좀 이론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긴 우리가 발문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생명체와 매우 유사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무슨 설? 사회 유기체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질서와 발전의 논리를 사회 발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내용 나왔는데요. 나중에 사회 발전론 가게 되면 우리가 무슨 론을 갖다 공부를 하게 되면요.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사실 사회가 진화한다, 뭐 생명체가 진화한다, 유기체가 진화한다. 뭐 급격한 진화는 없었죠. 굉장히 오랜 긴 시간 동안 진화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동물 진화론하고 우리가 동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연과학에서 얘기한 진화론과 사회 진화론은 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진화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뭐 그런 질서와 발전의 논리를 사회 발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연결 되는 것 같아요. 자, 생명체의 각 기관은 생존을 위해 존재하며 생물 유기체의 소멸은 필연적으로 기관 혹은 부분의 소멸을 갖다가 의미를 하게 됩니다. 사회도 생물과 마찬가지로 성장 확대되고 확대된 특성이 있습니다. 사회의 크기가 커진과 동시에 사회는 더 복잡해지고 분화됩니다. 분화된 사회 각 부분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진화론의 어떤 기본적인 것이 미분 상태에서 분화된, 세분화된 상태 이런 것처럼 사회도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 이런 내용을 쭉 연결하고 있는데 자 이런 관점을 가진 이론은 무엇인지 쓰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먼저 했죠. 무슨 설이다? 사회 유기체설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갖다가 서술하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린 볼 것도 없이 명목론과 실제론 두 개 중에 하나를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회 유기체설은 사회 자 무슨 논이다? 실제론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개념이면 83쪽 3번인데요. 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모에 맞추어서 틀에 맞추어서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회사원 간 사원들 간의 관계,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맡겨진 업무를 처리하고 뭐 상사에게 보고와 결제하고 규칙에 따라 고객과 상담도 하고요. 이러한 하나의 틀은 특성이 다른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와도
조직이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서 안정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 이는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어떻게 됐다?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행위의 일정한 틀을 갖다가 형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결국에는 사회구조는 우리를 갖다가 규제하거나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틀이다.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왜 물 얼음에 이렇게 할 때 얼릴 때 만든 틀과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설명하는 사회학적 개념은 자 뭐가 되냐면 우리 사회의 구조, 사회 구조를 갖다 얘기를 하죠. 위에 글이 설명하는 사회학적 개념의 특성을 세 가지 쓰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냐면 안정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자 사회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그 사회 구조나 사회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무슨성이다? 지속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호적 반복되면서 틀을 갖다 형성하기도 하지만 자 어떤 사회 구조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바로 변화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사회구조의 특징 세 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조금 기억을 갖다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사실상 이 사회구조가 실제 뭐 수능 문제까지 갔을 때는 크게 중요한 단원으로 이렇게 다뤄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회구조가 어떤 사회의 틀이다. 우리의 행위를 갖다가 영향을 미칠 틀이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는데 내신에서는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회구조가 만들어진 과정이라든지 사회구조의 특징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형으로 쓰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탐스러운 좀 내신용으로도 많이 듣기 때문에 그 내신에 좀 맞춰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본 문제. 자, 밑줄 친 법정 계량 단위를 자, 뭐와 관련 지으라고 나와 있냐면 사회 구조하고 연관을 지으래요. 법정 계량 단위란 거래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법령에 의해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로 미터, 킬로그램, 그다음에 뭐 시간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나라는 국제 단위계를 뭐 법정 단위로 채택했으나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량 단위를 갖다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정부가 어떻게 한다? 단속하고 처벌한다 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쭉 나와 있고 이런 어떤 처벌의 내용까지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법정 계량 단위는 사회 구조하고 여러분들 연관을 갖다 짓게 되면은요. 법정 계량 단위의 사용은 사회 구조로서 개인의 생활을 갖다가 규제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틀에 의해서 사람의 행위를 갖다가 이렇게 구속하고 규제한다. 우리 틀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4번 볼게요. 다음 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나와 있죠. 표준어는 고정불변일까? 나와 있습니다. 고정불변일까? 대표적인 쌈 채소인 상추는 과거의 표준어로 인정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그런데 공감대를 얻어서 자 한두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자 표준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방언이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 오랜 세월 사용하다 보니 본래의 표준어를 몰아내고 방언이 표준어가 되기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나와 있죠. 그러면 앞쪽에서 나와 있는 건 뭐가 될까? 어떤 특정한 말을 사회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그들이 언어를 갖다가 어떻게 혼자 쓰진 않죠. 다른 타인과 끊임없이 뭐한다? 상호작용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반복된 상호작용이 틀이 됐다. 그것이 자 뭐가 됐다? 사회 구조가 됐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1번 사회 구조는 자 변화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 구조는 변화가 가능한가요? 앞쪽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자 한때는 자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자 뭐가 됐다? 그 틀이 바뀌었다. 표준어가 바뀌었다. 오히려 표준어를 밀어내고 방언이 표준어가 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회 구조는 힘의 원리를 반영한다. 이런 내용은 앞에 나와 있는 제시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죠. 사회 구조는 집단 간 경쟁의 결과이다. 이런 내용도 안 나와 있죠. 사회 구조는 구성원들 간 합의의 산물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성원들과 합의했다라는 것은 자 앞에 있는 사회 구조 자체가 구성원들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이에요. 그럼 반복적인 상호작용이다라는 것은 그들끼리 나름대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됐다? 계속 반복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리을에서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보통 구성원에 합의된 산물 하면은 뭐 사회계약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지만요. 사회구조를 갖다가 볼 때는요. 사회계약설이냐 사회유기체설이냐 이런 접근을 갖다가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회구조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주제가 사실 설명한 게 세 가지죠. 사회 실제론과 명목론과 사회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좀 중요도가 앞에 있었던 어떤 단원의 개념들보다는 약간 좀 현실적으로 좀 멀어진 이론들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뒤쪽에는 문제풀이 이제 나중에 배우는 우리가 문제풀이의 선생님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개념은 있죠. 사실 오늘 배우는 제일 중요한 개념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갖다 내가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오늘의 능력자 확인, 우리가 문제, 숙제도 여러분들 그 내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오냐면 되냐면요. 선생님이 네 개를 줄 건데요. 사회 실제론이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실. 그 다음에 사회 명목론이면요.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OX처럼 실제론, 명목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볼게요. 조직력이 강한 팀이 개인기가 강한 팀을 이길 수밖에 없어 나와 있죠. 자, 개인과 사회 관계예요. 자, 어떤 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실제론과 명목론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는 개인의 합 이상의 의미 플러스 알파를 가진 자, 독립적인 실체, 사회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자, 이거 명목론 실제론 체크할게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산만한 학생도 그 반에만 들어가면 조용해지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학생과 그 학생이 속하게 된 반. 그래서 명목론, 실제론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의미, 영향력이 있는지 정리할게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를 구성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론은 무슨 설이다? 이거 선생님 좀 정리해 드릴게요. 사회 계약설이다. 저 앞쪽에서 우리 그 사회계약론자들 얘기를 했는데요. 그 자료탐구 내용 잘 보게 되면 홉스, 로크, 루소의 의견은 다르지만 결국엔 자기의 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 자연권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정부를 구성했다. 정부의 의미를 갖다가 어떻게 사회계약설은 접근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명목론과 실제론 정리하면서 정답 체크하면 될 것 같네요. 이 네 개의 문제가 다음 시간 우리 첫 강의 시작할 때 능력자 확인 복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가지 모두 맞출 수 있기를 선생님이 기대를 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즐겁게 생활하시고요. 늘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좀 낙담하거나 절망적인 일이 있더라도 아직 우리는 젊으니까 항상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런 학생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